자, 기운 내서 마지막 수업을 해봅시다. 기운 내세요. 힘 내시고 수업합시다. 수업합시다. 순천하게 눈싸움하지 마시고. 자, 남은 질문 얼른 처리해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A number of researches recently have shown. 수많은 연구가 알려주었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 다시 말해, 어떤 국가 들어왔을 때 그 분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치? 전문가라는 건 그럼 다시 말해서 뭐야? 새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숙명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익숙한 사람,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전문가라고 하던 단어들랑 얘랑 관련 그 반대되는 건 newcomer 혹은 newbie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얘네가 몇 조군으로 쓰였군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교육 상황에 있어서 이 박사는 발 알아냈어. 자, 사람들인데 어떤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에 띄게 덜 정확합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새로운 노비스가 나왔으면 얘도 신입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계속 단어들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 자, 이제 새로운 핸드폰 사용자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대? 저징! 하는 데 있었어요. 저징이 뭐였지? 판단하다, 그치? 판단을 내릴 겁니다. How long it takes people to learn to use the phone? 사람들이 핸드폰 작동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느냐? 라는 걸 판단을 해봐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 핸드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했어. 괜히 얘는 핸드폰 사용하는 게 익숙해, 익숙하잖아. 안 익숙해요? 핸드폰 사용이 낯설어요? 핸드폰 보고서 뭘 눌러야 되더라?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치? 문자 이거 문자 어떻게 보냈냐? 이거 질문해야 되는 사람이야, 니들이? 아니잖아. 전화를 어떻게 걸더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치? 너무 익숙하게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럼 니네 보고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할머니, 잘 핸드폰 사용을 하실 줄 모르는 할머니한테 이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래. 그럼 니네는 대충 할머니가 핸드폰 습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하겠어?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해? 영원히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해? 할머님한테 핸드폰 조작법을 익혀드리는데. 대략 기준으로 그냥 한번 찍어보면? 10개월 쓰기도 몰라? 핸드폰이 컴퓨터는 아니잖아. 할머니 너무 무시하는데? 보통 니네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눌러보면서 이것저것을 빠르게 습득을 하다 보니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치?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의 오판. 초보자에게 그 분야를 소개시켜준다는 건 뭐 하는 데 있어서 초보가 습득 시간에 있어서 초보자가 그 시간,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들을 잘못 판단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가를 여기에서 예시를 휴대전화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초보자는 핸드폰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습득 시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건 A라고 하는 게 전문가고 B라고 하는 게 초보자였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은 대충 한 이만큼이 걸릴 거야.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난 다룰 줄 모르니까 이만큼 걸리겠지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정확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전문가야? 초보자야? 초보자가 판단한 시간의 길이가 맞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됐지? 자, 언어보러브가 나와있으면 이거 무슨 표현이었지, 얘들아? 언어보러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단수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였지? 그 다음에 언어보러브 자체의 뜻이 뭐였더라? 이거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지? 얼라로브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럼 얼라로브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의 뜻은 뭐야?
거예요. 단원 부르부가 나오게 하려면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 명사는 누가 돼요? 얘도 복수명사를 써줬어야 돼. 자, 틀려봐야 되잖아. 복수명사가 나올 거야. 근데 단원 부르부는 뜻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지? 뭐뭐에?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다시 언어 부러브의 뜻은 뭐라고 얘들아? 얘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까 방금 얘기한 건데 이거 이렇게 대답 못하는 거 시험에 막 빠져야 알더라고. 이거 다 성적표 나와서 알잖아, 그치? 시험 성적표도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습득을 해서 내가 시험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따라 말하면서 쫓아오셔야 돼. 자, 언어 부러브가 나왔다. 언어 부러브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설명했지, 쌤이? 얼라로브랑 비슷하다고 그랬지. 그럼 얼라로브의 뜻이 원래 뭐였어? 많은 이라는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 넘버로브는 뜻이 뭐가 돼요? 많은 이라는 뜻이 될 거야. 그럼 더 넘버로브는 뜻이 뭐가 돼? 몸의 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어. 자, 몸의 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복수일까 단수일까? 단수. 이렇게 나와있는 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우의 역할이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들아? 목적어 자리 들어가 있으니까 하우의 역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의문사, 관계사, 그리고 의문사였을 때도 형용사 꾸며주는 형태일 때,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했었죠. 자, 여기서 하우의 역할은 의문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xperience가 여기서 무엇으로 쓰였어, 얘들아? 명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 그 동사 중에서도 무슨 동사? 타동사로 쓰였어요. 그쵸?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experience가 지금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명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쓰였다고?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동사 자리가 우리가 밑줄이 꺼져 있으면 뭘 주의해야 되지? 동사 자리 밑줄이 꺼져 있으면 수, 대, 시대, 예, 떠올려주세요. 다시 동사 자리 밑줄이 꺼져 있으면 뭘 떠올리라고? 수, 대, 시제, 즉흥하라고 했어. 한 번 더. 동사자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뭘 확인하라고 그랬지? 수, 대, 시제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럼 다시 말해, 얘는 수일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주어자리, expert. 이렇게 넘어가셔서 복수로 수일치 돼 있는 거 확인해줍시다. 그 다음에, 웬디에 갑자기 ing로 시작했어. 웬디에 ing라는 건 무슨 구문으로 쓰인 것이다? 부사구문으로 쓰인 거겠죠? 자, ing로 나와 있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확인하면 되겠지. 주어는 없으면 너 이전에 이미 이거 전체 해석 테스트해서 데일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데일리 확인해 보시면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ing가 원래는 종속자리 동사에서 모양을 싹 하고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시 나와 있으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라 그랬어, 복수라 그랬어? 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내 this 대신지 these, those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 은근히 수일치 세밀하게 하는 데서 실수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these, those 혹은 this, tha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단수, 복수 분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자, 여기에서 필드의 의미가 뭐였어요? 필드에 집중해봐. 필드가 뭐였지? 들판이야? 어, 그렇어요. 그치? 들판 아니야. 필드가 뭐라고?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떤 특정 분야, 뭐 과학 분야가 됐든 기술 분야가 됐든 뭐 예술이라는 분야가 됐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필드의 뜻은 여기에서 뭐라고?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또 익숙한 거 한번 구조로 가봅시다. 포리그잼플 바꿔 쓸 수 있는 거. 포리그잼플 바꿔 쓸 수 있는 거. 포리스턴스. 그렇지, 바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쓰였던 대세 역할을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들아? 파운드 뒤에 쓰인다. 명사절 접속사 됐죠? 자, 명사절 접속사 뒤에 무슨 구조 나온다 했었지? 완전 구조 나온다고 했었죠? 주어는 그래서 오늘 집중 안 할 거냐? 네? 집중 안 할 거냐에 내라는 건 나는 집중하지 않겠다는 패기를 보여주는 거지? 안 되겠다, 시험지 가야지. 자, 대절에 주어가 누구? 피플 나와있지. 그럼 연결된 동사 누구? 피플이랑 연결된 동사 누구? 부모님 다 되겠잖아. 그럼 저 뒤에 나와있는 월이라고 동사 지금 나와있었죠? 그치? 그래서 스파트는 지금 형용사처럼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해서 얘가 AM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니까 AM으로 확인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랑 스윙스에 대한 월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last라는 비교급 나왔으니까 뒤에 비교 대상인 than이라는 친구 잡고 less than이라고 하면
열등비교라고 할 수 있지. More than 우등비교, less than 열등비교. 다시 More than 뭐라고? 우등비교, 더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럼 less than은 뭐라고? 열등비교, 더 못났다는 얘기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less than이었으니까 누가 더 정확하냐는 얘기야. 위에 나왔던 전문가랑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중에 누가 더 정확하들? 새로운 사람이 더 정확할 거라 그랬어. 얘가 오히려 더 판단을 잘할 거라 그랬어요. 그치? 자, 저지라고 하는 친구는 타동사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나왔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how의 역할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의문사로 역할을 해준 거였죠. How long 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부문은 it takes가 나오고 take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시간이 나오게 되고 뒤에 뭐가 나와? 투부정사의 형태가 원래는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야. 흔히 자, 그럼 take 말고 또 시간이랑 관련된 동사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시간 ing 프리퀀스니까 누구 있었지? spend가 있었죠. 그래서 spend가 쓰일지 take가 쓰일지, 다시 말해 이 자리에 take가 있었기 때문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다. 그만큼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얘 목적어 처리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과거 진주어 처리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비인 진주어 ing 처리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약간 달라질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가볼게요. 전문가들은 insensitive, 오히려 무해질 수 있대, 무감각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 뭐 하는 데 있어서? How hard the task is,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For the beginner, 자, 내용이 계속 초보자를 뜻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계속 나왔니?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니? 계속 paraphrasing에서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단어가 이야기하는 게 얘가 여기 beginner라고 나와있던 게 위에 나와있다. 초심자, 뭐 newcomer도 나와있었고 novice도 나와있었죠. 해당하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축축축 따라 내려가 화살표 표시로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초심자에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effect, 효과라고 해주는데 그냥 지식의 저주라고 말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그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의사는요 밝혀냈어요. 뭐라고? 자, 사람들이 그 기술을 습득했을 때 그들은요 저평가하기 시작해요. 과소평가한다는 건 약간 그 얕잡아 보는 거지, 그치? 그 기술의 어려운 정도를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대. 이미 나는 배운 사람이잖아. 이미 학습을 끝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지. 되셨어요? 운전 같은 걸 생각해봐도 돼. 운전대 니는 잡아본 적 있어 없어? 운전대 잡아본 적 없잖아. 그럼 20살이 지나면 보통 수능 끝나고 그때 운전하고 다녀서 운전면허 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운전을 맨 처음부터 할 때 처음부터 막 한 손으로 막 하면 이러면서 막 드리프트 꺾고 막 이렇게 막 집 어때라 돌아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럼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덜덜덜덜덜면서 막 막 긁는 건 아닌가 막 옆에서 막 끼어들면 막 무섭고 어떻게 차선 변경해야 할지 몰라 막 달달 떨고 주차할 때 또 카메라 들이박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일들을 1년을 겪고 난 다음에 운전의 숙달이라는 운전이 이제 숙달이 될 수가 있겠지.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운전을 잘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맨 처음에 얼마나 힘들게 운전을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못하겠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습받으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나 이제 아빠, 우리는 선생님은 아빠한테 배울 때 괜찮은데 엄마한테 배울 때 이제 뒤지게 욕 먹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맨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처음부터 전문가인 사람 있어? 없지. 근데 엄마가 운전을 배운 건 너무 옛날이지. 그리고 너무 익숙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녀의 참가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해서, 그럼 여기에 그녀의 참가자가 의미하는 말이 뭘까 얘들아? 연구 대상들이었겠죠. 이 어떤 사람이 이 박사 힌즈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박사의 참가자, 즉 연구 대상이고요. 이 연구 대상 중에서도 전문가랑
초보자가 있었지. 그럼 전문가랑 초보자 중에서 누가 판단하는 거야? 과소평가하는 거야? 전문가인 사람, 익숙한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하겠지. 연구대상 중에서도 전문가 집단이에요. 자, 전문가들은 How long it had taken? 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전 기간에. 그치? 자, 이런 현상이 정확도가 왜 B그룹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 얘가 오늘 과소평가 어려움의 정도와 습득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한 걸 과소평가를 해서 다소 부정확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또 가보자면 이거 뒤에 나와있는 거 지금 추가 전치사 트루스여서 전명구가 연결됐다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더 하우가 역할이 뭐였지? 뒤에 나와있는 하드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해야 할 hard가 앞으로 뛰쳐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의문사절의 품사는 쌤이 뭐라 그랬지?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해줘야 돼. 다시 의문사절의 품사 뭐라고? 명사절이라고 했지.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었다. 품사적으로 꼭 기억해주기에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콤마로 찍어놓은 건 이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극 우리는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불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 본격으로서 콤마를 한번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refer to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동사로 쓰이는 친구야. 그치? 얘가 동사로서 뒤에 뭘 들고 와야 돼? 명사를 들고 오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뒤에 명사를 원래 들고 왔어야 되는데 refer to 뒤에 지금 직접 또 명사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ing가 맞아? mp가 맞아요? 빨리 얘기해봐. refer to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친구라고 했어. 즉 타동사처럼 우리가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지. 대신 refer to 뒤에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에지에 가로막혀서 없어졌지. 그럼 여기서 ing랑 pp 중에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맞는 거야? 나와 있는 것처럼 pp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e able to 뭐 can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이거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show 뒤에 쓰였던 대세 역할이 뭐예요? 명사죠. 좀 식사. 그렇지. 명사의 품사 뒤에는 무슨 구조? 안정구조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as의 역할은 뭐라고 할 수 있지? 접속사로서 역할을 해서 지금 부사절이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the skil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에서 말했던 그 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구체화 안 시켰지. 그냥 또 다른 그냥 일반적 사례로 이야기를 해줬지. 그래서 위에서 말한 그 일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위에 있는 A 태스크를 받아서 The Scale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대의가 누구야? 이거는 한국어 물어보는 거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안 들려 대가. 여기서 말하는 대의 누구야? 응? 그렇지, 전문가겠지. 이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명사 나오면 확인 잘 하셔야 돼. 쌤 경고했어. 다시 대의가 누구라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지. 앞에서 이미 기술을 습득한 애들이야. 그치? 그리고 위에 나와있으니까 초랑 ING 구출도 상관은 없겠다. That skill은 위에서 나왔던 지들이 습득한 그 스킬에 대한 거겠고, 스킬을 지금 S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지? 그러니까 앞에가 단수가 꾸며준다, 복수가 꾸며준다? 단수가 꾸며준다 확인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왔던 how 같은 경우도 똑같아. long 그 뒤에 수식을 해주고 있어서 또다시 얘가 뭐로 쓰였다? 의문사로 쓰였다. 확인 한 번 더 해줄 수 있고, 의문사절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쓰였다?
명사절로 쓰였다. 확인 한번 더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헤드 체이큰이라고 해서 또 무슨 동사 나온 거야? 체이크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야 할 뭐야? 투구 동사의 형태로 반드시 써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hemselves는 이 문장에서 누구 지칭하는 대상이야? 주부장? 조금만 크게 얘기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제 participants 전문가들이었지? 그래서 전문가였던 자기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처음에 처음이었던 시절에 운전을 처음 했던 시절에 얼마나 빠르게 습득했는지 주변에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전문가들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들이 습득할 때 있어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기억하는 걸 잊는다는 걸 안다면 자,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필요성을 그 배움의 과정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학생의 눈을 통해서 됐습니까? 뭐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됐니? 영어를 이미 선생님은 어법이 정리가 많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영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보다 영어를 이제 니들이 습득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약간 강사들은 사실 원래 초보 강사들이랑 그다음에 숙련된 강사들이 약간 갭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습득하는 데 있어서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보통은 초보 강사의 확률이 높다. 아직은 자기도 뭔가 학습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 우왕좌왕을 겪고 있는 시기일 때 조금 기다려줄 거고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좀 안 기다려줄 수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이런 차이도 있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애라고 쳐보자. 자기는 원래 서울대야. 그냥 수학 문제도 왜 도대체 수학기 3등급이 나오는지 5등급이 나오는지 6등급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자기가 원래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수학을 원래 잘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수학을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던 사람이니까 가르쳐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려움의 정도를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오랜 시간 자기가 공들여서 공부를 했는지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초보자들에게 알려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고사항은 뭐예요? 전문가들은 초보자, 다시 말해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초보자의 눈을 통해 학습을 알아보자. 됐습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어려운 거고 무엇이 힘든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봅시다. 자, 문장이 ing로 시작을 했어. 이거 무엇으로 쓰였다는 걸까, 얘들아? 동명사야, 아니야? 동명사 아니겠지, 왜? 문장이 지금 컴마에서 어떻게 됐어? 끊어져 있고, 확인한 주어 동사가 나와있지. 얘가 동명사가 되면 얘랑 연결되는 동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 동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주시고, 하필이면 타동사로 시작한 친구였기 때문에, 노우 자체의 목적을 역할하는 친구가 중간에 삽입돼 있는 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w long 이라고 해서 또다시 계속해서 시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친구 나왔어요. how far 이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먼 거고 how long 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얘기라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누가 그들이 학습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문 누구야? 전문가겠지. 앞에 나와있던 expert 그대로 받아오셔서 전문가라고 해주신 겁니다. 되셨어요? 전문가였고 그냥 문장의 진짜 주어가 아니라 초보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였기 때문에 폴명사의 형태 기억해달라. 자, 초보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편적으로 모양 몇 개? 그럼
수동사가 나와 있으면 얘가 동사처럼 보였을 때 얘 짝퉁인 주어처럼 쓰여요 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 그럼 얘랑 연결된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애 누가 있어? 불명사의 형태 혹은 우부명사가 있겠지. 둘의 차이가 뭐였지? 누가 성격이었지? 오부명사가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알려주는 친구였고, 다시 말해 얘는 일반 형용사가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알려주는 친구 뭐가 있을 수 있지? 카인드 to, rude, impolite, polite, but thoughtful, foolish, silly, wise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 다 나올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은 일반 형용사였기 때문에 불명사의 형태로 튀어나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rather than이 나와요. A rather than B, 즉 A라는 행동을 하는 게 낫겠어요. B라기보다는 이렇게 연결된 거겠지? 그래서 A rather than B, 지금 일종의 접속사처럼 묶어주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how의 역할이 또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의문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절로서 about 전치사의 목적어 단위를 쓰였다 확인을 한번 더 해주기. 자, 그럼 여기서 learn 자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learn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우리가 아는 원래 learn은 타동사예요. 야, 내가 드디어 배웠어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엇을 떠올라야 되지? 다시 친구가 와서 내가 배웠어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럼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뭐였어? 목적어였지. 그럼 목적어 들고 다니시는 동사가 뭐였지?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learn은 타동사가 맞아요. 원래 형태였을 때 타동사가 맞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체화시켜서 learn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어떤 걸 할 때는 전문가가 맞아요. 이런 걸 할 때는 뭐 초보자가 맞아요. 이렇게 막 분류를 해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해? 아니었잖아. 그냥 너 스킬 이런 식으로 해서 A 태스크 뭐가 됐든 상관없이 뭘 배웠는데 배운 게 익숙한 사람들은 초보자를 잘 기억한 초보자 시절을 잘 기억 못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 맞지? 어떤 것을 학습하는지가 지금 내용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의 learn은 그냥 학습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왔을 때 학습을 해야만 해 라고 하기보다 그때 시간으로 가셔라 라는 거라서 여기서의 learn은 자동사로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how do를 완전 구조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 필기를 해놓으셔야 아마 덜 헷갈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는 learn을 타동사로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수하게 자동사로 쓰였다라는 걸 확인을 꼭 해주십시다. 알겠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치?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야 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 어떤 질환일까? 대표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뭐가 있어? 우울증 같은 거 있겠지. 우울증 같은 무기력증이라든지 번아웃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질이래. 즉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뭐 도와줬다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 됐어. 안 걷고 시험 문제에서 짜증나게 뒤틀었을 때 뭐냐면 내용 일치 문제 유형 중에서 이런 질문을 내놓고 다음 중 이런 사람들로 맞는 것은 알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영어 문장 처음 보드가 띠띠띠띠 던져주시고 이 유형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될 거 있어요. 아니면 이 주장에 따라서 그럼 이런 사람들의 할 법한 말로 알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되어서 뭐 기억,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런 식의 선지들이 나와서 해당하는 걸 골라줘야 되니까 내용 일치 문제가 단순하게 선생님이 준 거에서처럼 그냥 문장으로 다음 중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세요. 1, 2, 3, 4, 5번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질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이 질문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해서 내용 자체를 좀 더 꽈서 하는 경우도 나올 거란 말이야. 내용을 정확하게 얘가 나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잡고 가셔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시킨대요. 그래서 많은 세션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참여를 했던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어떤 삶의 질이 개선됐겠지. 많이 좋아졌겠죠. 장점들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의 연구 결과는 정신질환이 있네. 문제가 있는 사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법으로서 음악을 준 거예요. 자, 그 음악의 활동에는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되고 뭐 작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이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집단적인 음악의 치료를 해줬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삶의 질 개선은 특히나 다회차가 되었을 경우 더 많이 다회차라는 거 한두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 얘기해 주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 자꾸 물리랑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거 앞에 단어 보시면 심리학자를 뜻하는 사이코지스트라는 단어 앞에 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땡동하고 나와있어. 그치? 그러면 사이코랑 관련된 게 물리겠냐? 정신 쪽이겠냐? 심리 쪽이겠냐? 이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사이코랑 관련된 게 물리랑 관련된 거예요? 심리학 쪽이랑 관련된 거예요? 양심이 없는 자들 심리랑 관련된 거겠죠? 예. 자, 심리랑 관련된 거라서 단어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팁을 알려드렸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 명사가 나와 있고 전명구가 나와 있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동사를 넘어가는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아마 초반에 쌤이 한번 설명했던 걸로 기억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명구들 또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없겠지. 됐습니까?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누구에 대한 수식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명사가 두 개니까 1번, 2번이라고 분류를 해줄게요. 누구 수식하고 올 수 있지? 1번. 과? 불가이야. 구조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얘는 1번도 가능하고요. 2번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1번을 꾸며주고 있는지 2번을 꾸며주고 있는지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해석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사람이 이러한 매주 음악 치료를 경험하는 거야? 질병이 음악 치료를 경험하는 거야? 이거 해석 잘 접근해주셔야 돼. 자세히 꾸며줄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 1번으로 갈 거면 사람이 음악 치료를 경험하는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질병이 음악 치료를 경험을 해요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거든.
경험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이 그 음악 치료를 받을 거니까 사람에 대한 해석으로 가서 앞에 있는 1번 병사랑 연결을 지켜줘야 돼. 됐으니까. 자, 그리고 엔드가 연결하고 있는 주 대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어렵지 않은데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 집중 못하는데 설마 집중하고 있는 거지? 엔드가 연결한 주 대상 라고 하기에는 약간 동사가 아닌 모양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이건 이렇게 누구랑 누구? 동사가 아닌 뭐 누구랑 누구? 아, 모양 똑같은 애 있잖아. 그치? 누구랑 누구? 여기 이제 아이엔드 아니야. 상 속삭이지 말고 여기 이제 동사 아니죠. 그쵸? 나 변신. 얘도 이제 동사 아니지. 그치? 아이엔드랑 아이엔드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전체가 아이클루딩에 달려있는 거니까 전명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아이엔드 아이엔드 연결을 해달라. 자, 그 다음에 슈우기에서였던 대세 역할. 쉬운 거 빨리빨리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힘들어요. 대세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지?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지.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가 뒤에는 무슨 구조? 완전 구조 설명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소유격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면 명사에다 뭘 붙여주는 걸 소유격 만든다 그러지? 소유격 해석 어떻게 하더라? 뭐 의라는 게 소유격이잖아. 그치?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어주는 구조 어떻게 해? 어퍼셜피? S를 붙여줘요. 그치? 이렇게 붙여줬는데 재밌는 점은 명사 자체가 이렇게 S로 끝난 복수명사였을 경우 소유격 어떻게 만들어줘? 그냥 어퍼스트로만 붙이고 끝나야겠지. 됐습니까? 여기 추가로 S를 또 써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할 건데? 스스스 하고 발음할 수 있어? 아니겠지. 스스 발음 겹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뒤에 나온 S가 또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participant 이미 복수명사였으니까 소유격 만들 때 어퍼스트로만 붙이고 끝났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리드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지금 누가 나온 거지? Participating 이거 더 빼고 보셔야 돼. 뒤에 있는 Experiencing 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ing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 이거 뭐였어요? 한번 했었지? 이거 무슨 부분? 분사구문의 일종이었다. 얘도 일종의 분사구문 부정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용어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 얘 또한 일종의 분사구문이었다 라는 거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자, 위드 명사가 나와있다는 건 이런 분사구문이라는 건데 명사를 생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생략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 명사를 왜 붙지? 어떻게 분사구문은 보통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축약이 되어야 될 거야. 맞지? 다시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누구에서 누구로 축약이 된다고?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축약이 될 거라 그랬지. 그럼 절이라는 얘기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절 주어동사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럼 구는 없어졌다는 거지. 그럼 얘가 주어동사가 있던 관계에서 없던 관계로 넘어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부사절 주어동사가 있는 관계에서 없는 관계로 가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누굴 지워? 보통 접속사를 지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어랑 주절의 동사가 같았을 때 아니 동사래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았을 때 종속절 주어를 지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동사가 ing로 바꾸시게 되면 얘가 분사구문이었다. 맞습니까? 자, ing 앞에 명사가 살아있다는 건 이 명사가 누구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주절의 주어와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기다려.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았던 관계이기 때문이겠죠? 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도우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있고 뒤쪽에 지금 experience 뒤에 얘가 타동사였으니까 얘 뒤에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역할하는 애 없어? 여기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애 있잖아. 그치? 어, experience에 목적어 역할하는 애 있지. 그럼 얘는 뒤에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를 들고 왔대. 그러면 능동에서 수동했어.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럼 능동에서 수동해. 능동이에요. 됐습니까? 어디서 능동에 관계였다라는 거 확인 좀 잘해주시고. 자, 그리고 사이에 있던 ing는 절대 이 사람들이 참가하기
여기에서 분사문을 만들고자 했던 애는 뒤에 있던 experiencing이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괄호를 잘 쳐주셔서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다시 수식하는 관계로 가주셔야 되겠다. 여기 모양 좀 주의를 해라.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creator를 빼면 뒤에 누가 보이게 돼? 아, number of라는 표현이 나와있지. 그럼 아, number of의 뜻이 원래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많은 이라고 얘기했었죠? 됐지? 민규해놓고 다 했어 안 했어? 나 오늘 아직 기다려야 돼. 단어 걸린 거 있어 없어? 채점 해야 될 거 너 했어 안 했어? 했어. 이거 다 썼고 열 번 썼고. 기다려. 이제 이 질문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자, 그래서 포커싱 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another group of scientists reviewed articles. 또 다른 심리학자 주장이 논문이라는 걸 검토를 했죠. 즉 뭐에 대해서? 가창의 효과에 대해서. 근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화음을 노래 목욕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집단으로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위였다. 됐습니까? 무엇으로서? 어떤 정신 건강 치료제로서 누구에게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키포인트는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그룹으로서 커뮤니티 환경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핵심 키워드다. 됐습니까? 자, 그 연구 결과는 보여줬죠. 어떤 사람들, 정신질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어디예요? 합창단인데, 합창단은 혼자 부르는 걸 합창단이라고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야? 단체가 되는 거야. 그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단체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참여를 했을 때 그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집단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공동체로서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한 행위였다. 자, 이것들이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데 정신건강이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 정신질환, 집단, 음악치료, 즉 노래 부르기, 건강개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지문을 완전 압축을 해서 키워드 워딩만 딱딱딱딱 뽑아보자면 정신질환, 노래를 집단으로 부르기, 그랬을 때 나의 정신건강이 나아지더라. 됐습니까? 자, 문장에서 ING로 시작을 해줬어 라는 얘기는 얘가 또 무엇으로 시작을 했다? 콤마를 완전히 조정을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뭐예요? 분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another가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그냥 other라고 이야기를 써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넘게 나왔다는 거야. 기존의 이미 3개나 4개 이상의 연구를 내가 알려주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미 지나갔고 세 번째 정도가 됐을 때 other를 써주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지문에서 첫 번째 연구 결과 나왔었지. 그리고 얘가 몇 번째 연구야? 두 번째 연구겠지. 그랬을 때 another 써주셔야 되고 이 자리에 the other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왜? 그렇게 되면 만약에 the other를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질환 연구가 앞에 나왔던 연구랑 이 연구 딱 두 개만 돼야 돼. 근데 세상에서 집단 정신질환자가 어떤 집단적인 음악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더라는 연구를 두 개만 했을까? 절대 아니겠지.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되고 어나더라는 또 다른 연구를 써주셔야 되고 어나더가 나와 있을 때는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겠지? Unplus other 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명사 나온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건 여기서 as는 전치사 as로 쓰였었기 때문에 그냥 이점 처리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악치료를 단체 음악 부르기 행위를 음악 치료대로 썼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리브가 자동사야 자동사야 얘들아? 자동사라고 이야기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DK의 형태라기보다 그냥 뒤에 명사가 없더라도 자동사였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로 그냥 ING의 형태로 써 수식을 해주는 게 맞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의 대세 역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
전부터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해서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를 교차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됐을 때 뒤에 무슨 구조 나올 거라 얘기했지. 명사를 교차 무슨 구조? 완전 구조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리고 사이에 있는 거 전면부 바로 쳐주시게 되면 주어 나와 있고 동사까지 연결되는 주어 동사 부사절 바로 잘 쳐주시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관계도 잘 연결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괄호를 자꾸 묶어가면서 청크를 끊어가면서 가셔야 문장의 구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권고를 해주는 건 사실 주제문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까지 다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문장을 볼 때 원래는 쭉쭉보는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지동화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줄 수 없지만 반드시 니네가 끊기를 남겨놔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어법 문제 풀 때.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청크를 끊어가면서 괄호 쳐가지고 확실하게 연결을 짚어놓고 넘어가시는 게 맞겠지. 두 번째 논술형 문제 풀 때. 빈칸 논술형이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단어를 아래 맞게 끼워 쓰세요 라고 하는 빈칸 문제가 나와 있을 때에도 해당하는 단어 자리가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 해당하는 품사 자리가 무슨 자리일지는 끊어놔야 해당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니? 자, 두 번째 지문도 안 끝났냐? 미안 나 한 문장 남았었구나.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Verb singing, my friend enjoyment. 다시 말해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냐면 집단가상은 집단가창이라고 하는 앞장단생활을 한다는 것은 즐거움을 제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할 수 있지? 정서적인 상태를 개선을 시켜줬고 마지막으로 소속감, 아니 마지막으로구나. 아, 그 세 번째로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걸 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감도 강화시켜줬다. 여기서 말하는 예시들은 긍정적인 얘기 해주고 있지. 그리고 해석할 때 잡아드렸던 거 함께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뭘 체크하면 될까? 동사가 지금 probably 네, 첫 번째 나와 있고 improved 두 번째, developed 세 번째 나와 있고 마지막에 가셔서 next라고 해서 네 번째 동사가 나왔다. 됐습니까? 자, 규범하기 전